이렇게 이제 시작한 마야 문명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장주기의 달력들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리고아의 이 비석, 그거는 기리고아는 비석 씨도 유명했잖아요. 거기 장주기 나오는데, 근데 이 기리고아라는 유적지가 그렇게 큰 유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비문과 비석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지금 사람이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아까 것보다 훨씬 길겠죠. 이게 밑에 깊이 박혔나 봐요. 깊이 넘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깊이 박혔죠. 이거는 지금 넘어지려고 그러는 틈입니다. 이거는 비석 씨인데요. 여기에 세 개의 돌을 놓았다. 아궁이가 바뀌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식산박터는 채워졌다. 그리고 이제 까와 칸을 이 아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775년 12월 29일 헌정을 했다. 그리고 헌정사를 적어놨습니다. 물론 요 775년도 이 마야 달력으로 했으니까 마야 달력과 요이 775년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비문은 여기까지 요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긴 비문을 좀 잘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돌을 묶었다. 제교 왕자돌, 무슨 왕자돌, 물 왕자돌. 그리고 하늘가에서 새로운 새 아궁이가 바뀌었고 십삼박돈이 끝나고 그것을 명령한 사람은 왁찬하오. 하늘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는 아하오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네 번째 아하오 여덟 번째 꿈꾸의 날이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 세도를 묶었잖아요. 전혀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세도를 아궁이가 바뀔 때 이렇게 세 개의 돌을 놓아서 묶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왕이잖아요. 뭔가 계속되는 느낌? 그것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된 느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죠. 마야 사람들은. 요거는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한글로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왕권을 상징하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멋진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쭈루루 여기 상형문자 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 이런 것이 달람이고 오른쪽은 운악불 거예요. 익달람. 요것이 쌍둥이 형제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뽀뽀부라는 신화에서 나오는 두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둘이 이제 아버지를 지하 세계에서 구해서 옥수수 신으로 만든다. 뭐 이러한 신화 있거든요. 그 신화가 여기 보면 그대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아들들이 있고 거북의 등에서 지금 여기 비신 차크가 있죠. 자기 도끼를 써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신이 나타나게 탄생하겠다. 요 장면은 봄에 흙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걸 고르면 이렇게 네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씩 씨를 뿌리면서 가요. 그것이 옥수수로 자라잖아요. 싹이 나와서.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 거북이 등이 아닌 거죠? 그 거북이 처럼 만들었죠. 등처럼. 그리고 여기 입을 보면 이 양쪽으로 여기 신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가 까윌 신이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삿바에서 세 개의 돌이 놓여진 신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것이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은 왕들이 한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누가 했을까요? 신들이 신들이 했죠. 여기 보면 여기에 오리온 삼태성이 있습니다. 오리온 삼태성은 사실 요 가운데에 말하는 건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번역부터 하늘을 관찰해요. 그래서 은하수를 또 쪽배가 떠가는 거죠.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은하수가 지금 직선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에서부터 천정에서부터 땅까지. 은하수는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슬슬슬슬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엔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럴 때 왼쪽에는 이제 쌍둥이 자리, 오른쪽에는 오리온 별자리가 형성된다. 양쪽이 이렇게 형성. 십자 신전 같죠? 그리고 그쪽에 오리온 자리 쪽에 이 삼태성이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야의 농부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은하수가 상징하는 것이 옥수수 신입니다. 옥수수 신이 땅에서 일어나서 또 하늘을 바치고 사는 거거든요. 삼태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돌세 개를 놓고 이렇게 또르띠아를 굽는 거예요. 또르띠아는 사실 또 흙이기 때문에
아스테카 때 왕국이고 여기에 이제 그것을 해서 옥수수를 삼겠죠. 마야 문명에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마야의 달력은 13000을 넘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내고 더 이상 다시 시작. 나갔으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70130이 있어요. 세로로 쓰여 있는 걸 제가 가로로 썼거든요. 이게 달력이기 때문에 13 이상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연구를 해서 뭐 계산을 해서 보니까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쓴 거래요. 그러니까는 삶하고 관계없이 계산법이겠죠. 이 사람들이 17을 몰라서 안 썼던 게 아니고 13에서 멈췄지만은 이런 최근에 식으로 표현도 한 거네. 표현한 건 별자리 같은 경우. 별자리의 뭐 움직임 뭐 움직임이라고. 시간은 13으로 시간은 13으로 딱 고정시켜놨지만 인정했지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2012년.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꼬바 선생님이 가셨던 노후츠불 여기도 보면 한없이 높은 데다 여기에 집 하나 딸랑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한번 9개인가 하고 열심히 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부셔져 있어가지고 9개인지 확인은 못했어요. 노호츠가 사실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돌덩이, 돌무더기, 무는 돌무더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돌무더기라는 뜻인데 요것이 앞에 옆에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은 날씬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줄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요게 똑부러지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비석이 얼마나 삐죽이 젓가락 같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요쪽 왼쪽 위에, 요거 이제 전부 다, 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13000 땅땅땅땅 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뭐, 3일이 지난 후 발순환이 끝났다. 뭐, 또, 그리고 꿈꾸 바쁘다. 아궁이를 바꾸다. 아궁이를 바꾸다라는 비문을 쓰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궁이를 바꿀 때, 고전기 문명에서 혼자 안 바꾸다 꼭 뭐가 있고 완성되고 아궁이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있고 완성되고 이제 바꾼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좀 지나쳤죠. 여기 보면 깔립투스, 습담박둔, 뭐 계속 나오는 요거는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20진법으로 시간이 몇 번이나 흐르는가. 여기 12번, 13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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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박동.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뭐 무슨 숫자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 유구한 세월이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13박동이 완성되어서 이제 불화공의를 새로 놓고 우리는 새로운 왕도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아궁이를 바꿨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왕도를 바꾸든지 뭐 위대한 그렇죠. 일을 하든지 그랬겠죠. 그런 걸 표현하는 상징적인 언어네. 상징적인 언어인데 이 사람들이 과장을 좋아하잖아요. 저 빨랭께도 815살인가 되는 어머니가 첫 어머니가 되고 그다음 그것도 그 어머니는 이번의 13박돈에 온게 아니고 그 전에 복돈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빡깔의 가계의 우수함을 유구함을 자랑했잖아요. 스케일이 크네. 스케일이 정말 크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에 거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이니셜 시리즈. 꼭 달력, 날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달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이벤트예요. 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달력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조그만한 자리를 협소한 자리를 뿜틀을 그러네요. 거더라.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들의 발걸음, 새 달력, 시작과 끝은 같은 지점.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시간을 향해 나간다. 여기에서 신들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그 책인데요. 여기 보면 사라는 숫자가 있죠. 네 번째 아하우. 이 아하우의 얼굴은 기억할 것 같죠. 근데 이 사의 숫자가 아니 사 아하우예요. 지금 그림 이렇게 있는 그림 있죠. 그것도 사 아하우예요. 헤이신이거든요. 왜냐하면 헤이신은 눈이 이렇게 네모지게 그려요. 헤이신이고
요 아하우를 얹고 등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 아하우를 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시인이죠. 그러니까 마야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천체와 연관 지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이 13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신들의 발자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칠란발람이라고 유카탄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에 보면, 옥스랑 옥이 길을 걸었다. 13개, 하나가 끊어지면 다시 표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약해 놓았거든요. 네, 오늘은 시간에 마야 문명의 시간 어떻게 흐르는가 해서 그 다양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 장주기 그 13으로 되는 10.0000이 되는 장주기와 그다음에 순환력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숫자 0에서 19와 태양의 그리고 움직임. 아 네, 그것까지 모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달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